아이고 참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아이고 고마우셔라. 아이 그나저나 그 저 이 음식 솜씨는 형제분들의 우정의 우정과 우애와 그 형제에 거기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어떻게 그렇게 저 형제들이랑 꾸준히 이렇게 사업을 잘하셨어요? 정말 그 장사가 잘 됐었죠. 장사가 잘 됐었는데. 네. 그 경기가 침체가 되더니 결국엔 IMF 때문에 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 이제 형제들하고 네. 뿔뿔이 헤어지게 됐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갖고 네. 네. 그때 이제 내가 선택했던 것이 중국 쪽에 진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중국이요?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김치가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막 금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 김치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지. 그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우리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요건에 배추가 없어서 시험 재배를 통해서 이제 배추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많은 총판 대리점이 85개 정도가 구성이 돼서 한참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국산 김치에 색소가 들어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되는 거야. 일부 김치에서 발견됐을 수도 있죠. 그죠? 고추 같은 것들도 그 지역 주민하고 전부 계약 재배를 해서 우리가 전부 정제를 하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갑자기 그렇게 나무로 인해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그 시련을 또 겪었지. 아 참.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가지고 다시 잘 재개를 해서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다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뭐 중국산 김치에 기생충알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그냥 울면서 겨자 먹기로 그냥 중국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아이고. 그러고 국내로 들어오게 됐지. 아이고.